마리맘 또 인사드립니다. 요즘 제가 여러 가지 일로 좀 바쁜 바람에 아이고 영상을 찾아가는 것도 올리는 것도 너무너무 게을러져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요 꽃으로 마리맘 정원을 시작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는 다육이들이 훨씬 많이 저희 온실 안에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근데 언제부터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는 지금 실내에 있던 애들 아주 연약하고 빈약한 애들 강하게 커보라고 햇빛으로 이렇게 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온실 안에는 언제나 잘 있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밤에만 제가 영상을 찍었잖아요. 뭔지 모르게 바빠서. 또 오늘은 낮에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아, 뜨거. 오늘이 세상에나 만상에나 날씨도 변덕이지. 오늘이 또 22도까지 올라가고 있네요. 베란다 온도가 22.6도예요. 그리고 맨날 밤에만 보여드렸던 멀로대풍 저기 피크마녀 철학 그 옆에 또 흑사금 이렇게 너무 예쁜 애들 너무 커서 온실 안에 갖다 놓으면 이리저리 옮기기 제가 힘들어서 이런 애들은 항상 저기 제일 5단 선반 이게 5단짜리인데 5단 선반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보고 있답니다. 햇빛이 너무 좋아서 진짜 오늘 같은 날은 쟤네들이 막 춤추는 것 같아요. 지네끼리 야호 야호 하고 말이 또 헛나갔어요. 제가 그렇게나 좋아하던 꽃들을 한동안은 제가 다육이 사랑에 푹 빠져가지고 다육이한테로 많이 옮겨갔었는데 언제부터일까요? 기억도 안 나는데 다시 꽃에게로 눈이 돌아왔습니다. 자꾸 꽃이 예뻐지고 있어요. 또다시. 아, 여기 핑크 마녀인데 이렇게 겨울에 와가지고 지금 3두로 와가지고 여기 하나 또 나고 있죠. 4두가 되어가고 있고요. 예쁜이 라울들은 약간 겨울에 여기에서 냉해가 입었잖아요. 그때 한쪽으로 간 애들이 있는데 그쪽은 다 자르고 다시 놔뒀더니 다시 새로운 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안에도 이런 식으로 이거 파이어필라인데 밖에 온실 이거 파이어필라인데 온실 안에 있는 애들은 엄청 막 붉게 물들었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애는 이러고 있네요. 아르제를 제가 예쁜 게 키우다가 하나 가서 겨울에 들였더니 이제 자리를 잡은 것 같고요. 저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저기는 청법사를 제가 얼굴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놨고 흑법사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놨어요. 아, 그리고 저기 있던 애가 이름을 제가 까먹었어요. 그린하고 딱 저렇게 두 가지 컬러로 나오는데 저것도 꼬집기를 어마어마해가지고 지금 얼굴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답니다. 여기도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낮에는 이렇게 뜨겁다가 밤에는 온도가 뚝 떨어지고 이래서 꽃이 이렇게 쉽게 피어지지는 않네요. 근데 요즘 며칠 조금 따뜻했다고 이렇게 꽃볼들이 제라늄도 또 올리고 있어요. 잘좀 커주라 얘들아. 얘하고 얘하고 엉켰네. 나도 누구 하나는 편하게 살게 놔둬. 그렇게 붙들고 넘어지지 마. 아, 사랑무가 올 때는 핑크핑크 해가지고 와가지고 꼭 이렇게 오래 키우다 보면은 초록으로 가면서 한번 초록으로 가면은 이렇게 다시 이런 핑크빛을 안 내줘요. 그런데 딱 저에게 있는 한 가지의
사랑무가 핑크빛을 몇 년째 내주고 있는 애가 있어요. 여기요. 쪼꼬미, 이 쪼꼬미 요거에 있는 애인데, 요거는 빛을 빼지, 저기 물감을 빼지 않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살아간답니다. 취할 일을 해야죠. 그 캐시미어 철화도 작년 냉해인가 갔었습니다. 작년에. 근데 그냥 한번 놔둬봤더니 이렇게 1년 만에 새로운 애들이 막 나오는데 귀엽네요. 어우,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농협, 콩란이라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콩란 말고 다른 이름이 있다니까요. 맨날 내가 이 이름을 갖고 영상을 찍어야지 했는데 잊어먹었다니까요. 콩란 금도 아니고 다른 이름이 있어요, 요게. 그래서 너무 예쁘죠? 천사, 이거, 엔젤 카랑코에 또 천사의 나팔이래. 천사의 나팔이라겠다가 콕 집어서 엔젤 카랑코에라고 알려주신 분이 있었답니다. 항상 보험의 의미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해놓고 여기서도 지금 우리가 여기가 베란다가 하루 종일 이 따뜻한 날씨가 밤까지 계속 간다면 얼마나 이게 꽃들이 많이 피었을까요? 근데 확실히 꽃이 더뎌요. 이쪽에 있는 애들이 이렇게 나오는 여기 요거 데니스 얘도 이제 꽃이 정말 예쁜데 이제 피려고 이게 이렇게 이게 꽃봉오리가 잡힌 지가 그렇게 오래됐는데 이제 살아 요만큼 피었다니까요. 속상하게. 근데 여러분 이 염자꽃은 도대체 몇 개월을 피... 아야 죄송합니다. 제가 손가락이 아직 전에 꿰매고 실밥을 풀었는데도 거기가 부자연스러워가지고요. 이렇게 뭐 하다가 잘 놓쳐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염자꽃은 정말 정말 오래 피는 것 같아요. 이게 저희 집에 염자가 얼었어요 하고 꽃을 저기 이 염자 그걸 완전 얼은 걸 버리고 다시 가져와서 꽃을 피우는 건데 이거 보세요. 지금 한 3개월? 3개월 동안 지금도 이렇게 피고 있어요. 또 피고. 요 새 요거 보세요. 이 조그만 데서 또 이렇게 피잖아요. 와우, 진짜 염자는 그리고 향도 좋아요. 향도 좋고 너무너무 기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염자꽃은 염자 꽃 피는 염자를 꼭 키워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크지 않더라도 우리 이거는 목대가 엄청 굵어요. 이런데 있죠. 여기도 한쪽이 다 그때 냉해 입어서 잘려나간 그런 흔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꽃을 잘 피워주고 있답니다. 이제 여름에 방 그늘로 데려가서 튼튼하게 굳혀서 내년에는 더 일찍 꽃을 보고 이제 더 자랑할 겁니다. 지금보다도. 그리고 이거 작년에 제가 보여드렸죠. 아주 미니미니한 팝콘 베고니아 흰색 꽃 하나 샀는데 그 정말 이게 꽃을 피워준 것만도 제가 감사하다고 했는데 겨울 동안에 죽지도 않고 이렇게 잘 살아있다가 여기 보세요. 봄이 와요, 봄이 와. 이래. 지금부터 꽃 피기 시작하면 이거는 거의 가을까지 피잖아요. 베고니아 이런 애들은. 그래서 너무 이제 얼마나 여름에 저기 노숙으로 나가면 예뻐질까, 그리고 튼튼해질까. 우리 집 이거 한 번이라도 저기 할 때 빼면 안 돼요, 이 앵초. 우리 집에 가보입니다, 가보. 엄청 오랫동안 진짜 한번 꽃, 이게 세월도 많이 묵었지만 한번 꽃 피면 아주 엄청나게 꽃 오래가는 우리 집 이거 아우 너무 예쁘죠. 요 낮에 한번 보세요. 아,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자꾸 꽃으로 가고 있어요. 집시야도 겨울에 냉해 입어가지고 헬렐렐렐 하는데 이거는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이 자리에 그대로 놔두고 옮기지도 않고 한번 지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 속에 숨어있는 여기 햇볕은 잘 봐요. 앞칸에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서야 우리 집 목마가렛도 꽃 피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아유, 그리고 이 칼란디바 이 미니벨.
너무 예쁘죠. 아, 진짜 캉캉이 치마. 캉캉 치마. 훌라 춤추면 되는 치마. 근데 얘가 생각보다 키우기가 굉장히 어려울 줄 알았는데 쉬워요. 쉬워. 여기 접어보세요. 입장 하나씩 띄어서 여기 이렇게 꽂아놨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만 있어보세요. 여기서 새 입장이 나면 엄청나게 많은 양을 여기도 저 또 이렇게 뛸 겁니다. 뛰어가지고 오늘 말고 내일 조금 수분기 빠질 때 옆에 이렇게 다른 데도 아닌 여기다 이렇게 꽂아 놓을 겁니다. 이런 애들처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늘려보세요. 그리고 이웃에 가까운 분들과 나눔도 해보세요. 와, 이거 카랑쿠에가 정말 예쁜 꽃인데 정말 예쁜 꽃이에요. 근데 요번에 냉해를 살짝 입고 그런데다가 흙빛까지 맞아가지고 엄청 얼굴이 지저분해요. 그래서 제가 꽃이 빨리 안 피길래 다시 실내로 한번 들여봤어요. 어우, 너무 오늘날 너무 좋은데 황사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집 무섭게 잎사귀만 이러고 있는 이거 보실래요? 얼마나 웃긴지. 이거 보세요. 꽃은 안 피어주고 이러고 있어요. 땅콩 사랑초가. 이거를 잎사귀를 다 잘라버려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아유, 여기 그리고 여기 페치니아. 요거는 페치니아입니다. 작년 건데 꽃이 늦어지고 있어요. 왜 그러는지. 그리고 이거는 작년 늦게 샀던 후쿠시아. 아가한 후쿠시아인데 삽목이었고 옆으로 막 꽂아놨더니 그게 거의 한 판의 후쿠시아가 됐네요. 조금 해도 이렇게 해서 키워보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꾸 몸을 늘려서 화분을 수북하게 만드는 것도 재미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너무 어려운 거 막 이런 거 키우지 마시고 그리고 자주 물 주고 자주 건드리고 이래서 좋은 게 아니고요. 좀 무심한 듯 내버려 두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얘네들도 상처 안 받고 그냥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는 게 지들한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너무 만지작거려서 만지작거려서 보냈어요. 물 많이 줘서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에 조금 각박하게 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무심한 듯. 근데 무심이 안 돼서 탈이지만요. 오늘 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황사가 심한 날 먼지 조심하시고 마스크 챙겨 쓰시고 돌아다니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